안녕하세요. 싱어송라이터 조은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타이틀곡이 있는데요. 그 타이틀곡을 나원주 선배님께서 도와주셨어요. 나원주 선배님께서 피아노 녹음해 주셨거든요. 근데 제가 선배님하고 되게 깊은 인연이 있는데 그 인연으로 제가 작년 연말에 선배님 콘서트 게스트 뮤지션으로 같이 공연을 했었는데요. 평소에는 잘 못 뵙는 선배님들이랑 한 무대에서 공연을 했던 건데 김동률 선배님, 정준일 선배님, 박원 선배님, 양파 선배님, 또 한동근 후배님 이렇게 많은 멋진 뮤지션 선후배님들하고 같이 공연을 했던 너무너무 기뻤던 순간이었거든요. 이번 앨범 작업을 하면서 또 그런 좋은 경험들을 함께 했었고 또 나원주 선배님께서 저를 오랫동안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녹음까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기뻤던 작업이었습니다. 제가 기존에는 좀 어쿠스틱한 음악을 하는 여성 싱어송라이터로 알려져 있었는데요. 그 선공개될 싱글은 저의 그 어쿠스틱 기타 연주는 물론이고 거기에 조금 더 요즘 조금 트렌디하다고 할 수 있는 미디 사운드를 많이 접목을 시켰어요. 그래서 어쿠스틱과 미디 사운드의 조화를 이룬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실은 제가 작년 여름에 시간이라는 싱글을 발표했었는데 그 싱글도 어쿠스틱 사운드와 전자악기 사운드, 또 미디 사운드 이렇게 다양한 사운드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시도를 했었거든요. 예전에 제가 어쿠스틱한 공연도 많이 했고 락 사운드, 모던 락 사운드 위주의 앨범을 냈었다면 이번부터는 조금 다양한 사운드를 접목시켰던 그런 음원들을 많이 발표할 예정이고 또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. 이번 달 20일에 그 선공개 싱글이 나올 예정이고요. 그리고 4월에 두 번째 앨범이 발표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앨범이 나오면 앨범 발매 기념 단독 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. 제가 계속해서 SNS에 홍보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세요. 조금 생각도 많고 혼자서 정리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티스트로서 이제 좀 고민하고 싶은 것도 많다 보니까 조용조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조금 더 시끌시끌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